저는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갈 길이 멀죠. 저 주말에도 이번 주 주말에도 바쁘다니까요. 저 동해 가야 돼요. 워크숍 가러. 워크숍 하러. 워크숍도 가요? 네. 바쁩니다. 이건가요? 이건 오른발 앞으로, 오케이. 왼발 뒤로. 여기 계세요. 자, 네. 무너질 것 같은데 항상 하지만 자신 없어. 알겠습니다. 네. 자, 쭉 펴주시고 팔 길이로. 이렇게 넘어지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우, 마시고. 넘어진 네. 적은 없죠, 한 번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넘어질 것 같아요. 뭐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휘청하면 이제 보호 본능으로 회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뭐야? 마시고. 그게 뭐야? 자, 셋. 자, 쭉 뻗어주시고. 마시고. 네. 넘어질 것 같은데? 제 여기 앉아있잖아요. 아니, 거기 안 앉아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아니네? 응. 아닌가? 밟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다섯. 어, 아닌가? 뭐 괜찮아요. 괜찮네. 응. 불안불안하긴 한데. 자, 여섯. 여기서 만기영님이 조금 더 나갔으면 몸무게가. 마시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돌려가는 거. 쭉 왼쪽 천장 바라볼까요?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쉬고 여덟. 자, 쭉 뻗으셔서 조금 더 유지. 하나, 가슴도 펴고, 둘, 셋.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셔서 반대. 맞아요. 자, 엉덩이 앞으로 넣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기옆으로 오른쪽 천장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천장. 네, 어깨 끌어내리고 왼팔꿈치 완전히 펴주세요. 여기가 되게 아픈. 네. 왜 아픈지 모르겠네. 어디요? 어디가 아프세요? 원래 내가 항상 아프다 그랬던 데가 있단 말이요. 네. 보통 왼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왼쪽이 원래 아프시잖아요. 저 해볼게요. 아니, 나 맨날 운동하는데 왜? 자, 둘. 이번 주 운동 언제 하셨어요? 어제만 빼고 안 한 것 같은. 어제만 빼고 한 것 같은데요? 마시고. 아니지, 요즘 계속 어제 목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한 번 외식이 있어갖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외식? 그때만 운동을 안 했어요. 어제 하셨어요? 어제 했죠. 뭐 하셨어요? 어제 헬스를 했죠. 오, 헬스도 요즘 하세요? 네, 있어요, 헬스장. 오, 회사 안에? 네. 다섯. 마시고. 여섯. 그게 그걸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네. 그냥 내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이거라도 마시고. 해야 된다에 대한 살려면 해야 된다. 마시고 일곱. 내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쭉.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고 늙어서 유산소를 하는 게 아니고 마시고 네. 젊었을 때 유산소를 한 다음에 뒤쪽에 후반부 노령기에 네.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반대로 한다고. 근육 운동 근육을 우선... 먼저 하고 늙어서 유산소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둘 다 젊었을 때부터 하면 그 근육량이 20대 때 근육이 평생 간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젊을수록 운동을 하셔야지 나중에 네. 그게 보완이 돼요. 돌아오실게요. 네. 무게도 치시나요? 안 칩니다. 무게는 안 칩니까? 제가 무게 치는 걸 안 좋아해서. 싫어하는 거 하셔야죠. 무게 치는 거를 안 하니까 근육이 안 커지는 싫어하는 거 하셔야죠. 저도 물론 싫어하는 거를 거의 내 일주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싫어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아니, 좋아해서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는 내가 일을 하니까. 자, 매트 잡고 아 잡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군요. 자, 한손 페달 잡을까요? 오. 자, 어깨 올라오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시고 이제 아니요. 페달 잡으세요. 잡고 자, 왼손을 위로 올려 주실게요. 왼손 위로 올리시고 빠른 탈출을 피고 마시고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주실게요. 쭉.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가슴 피고 자 내쉬고 둘 쭉 마시고 셋 쭉
마시고 다섯 찔러주고 마시고 자 여섯 마시고 자 일곱 쭉 마시고 자 한 번만 더 내쉬고 여덟에서 짧게 짧게 반동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이렇게 이천 걸 돼요. 안 돼. 넘어지는 피니싱이었으면 완벽했는데. 몸 불편하세요? 어깨? 그 정도는 아닌데. 다음 주에 테라피 한번 오실래요? 블로그 하실 겸? 테라피로 하실래요? 저요? 좋죠. 네.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어떤가요? 테라피를 여쭤볼까 했는데 블로그 써주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몸이 오늘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 한번 써주시고 네. 테라피 한번 받으세요. 자 가슴 펴고 오른쪽 손 쭉 밀어내시고 자 위로 올려주세요. 자 마시고 자 하나 아니, 진짜로 목하고 어깨가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막 필라테스를 조금... 하고 막 엄청나게 좋아졌다도 아니고 엄청나게 아프다도 아닌데 찔러주실게요 근데 일반 사람보단 덜 아픈 거는 내가 맞겠어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몸이 엄청나게 편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시고 몸을 운동도 중요한데 근막이완 어느 정도 네, 이완된 상태에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뭐 불안감이 있다던가 마음속에. 네, 그건 마음속 불안감은 굿을 해야지. 샤머니즘으로 가야지. 자, 뭐 굿까지야. 여섯. 계좌 다 털어갖고. 자 마시고. 복채 내가. 무서워서 그거 하다가 더 기진부터요. 마시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자 마시고. 아니, 내가 그런데... 실점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아 보신 적 있어요? 짧게 하나. 후배가 가자 그래갖고 간 적 있어.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시고. 이분이 무섭게 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나 혼자 쫄았어요. 무섭더라고.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분위기가. 난 그때 그 해에 잠이 잘 안 와서 간 것도 맞는데 갔다 온 날 엄청난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더 쫄았지. 어떤 악몽 꿨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자면은 사람이 눕잖아요. 네. 이렇게 정확히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서 누가 이렇게 시커먼 게 쳐다보는 느낌?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고 되게 약간 공기소리 막 이렇게 나는 그런 혼자 자는데? 네, 거의 저는 혼자, 네. 1인 가구라서. 네. 네.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약간 영업을 했었거든, 나한테. 굿하라고? 그러니까 뭐 굿을 하라고는 안 했고요. 상문이라 그래서 내가 하필 그때 그 무슨 뭐 제사집인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다. 네. 근데 이게 영업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했지. 네. 아, 뭐, 이야기를 했어요? 뭘 떼려면 뭘 해야 된대,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상가집을 갔다 왔다고 언제... 그런 얘기를 안 했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오, 좀 소름도 났겠다. 근데 이게 숨겨주시고 나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어서 항상 경계를 하고 계시죠? 네, 계시고. 일단 아니 뭐 다 믿더라도 거기서 돈 얘기가 나온다는 갑자기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저기 뭐야 마시고 그날 네. 땀을 막 엄청나게 흘리면서 일어나고 나서 네 한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갈 때 조심해야. 근데 그 전에 잠을 못 자서 간 것도 있거든요. 네, 다섯. 물론 뭐 그러고 나서 가진 않았지. 마시고. 근데 일부 맞아요. 막 뭘 물어보면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용한 데 가셨어요? 뭐 후배가 가는 데라고 해서 같이 일부. 갔죠. 마시고. 뭐 부적을 해라, 뭐 그런 거.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쭉. 아무튼 무섭더라고. 근데 부적하는 게 좀 더 무섭지 않아요? 그 부적을 잃어버리거나 뭐 침대 밑에 자고 뭐 붙이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자 그대로 돌아오시고 저는 막 뭐 칼을 밑에 두고 자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근데 기독교나 다른 종교 계통 중에 안 믿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냥 잘 사시잖아. 그러면 사실은 또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종교?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뭐 그분들이 싫어하겠지. 근데 저는 좀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는 되게 싫어요. 되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싫어하고 종교적의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가 있다 해야 되나? 아, 있죠. 자, 내쉬고 둘. 자, 고개를 숙여주시고 후. 마시고. 셋. 자, 고개 숙여주시면서 쭉 밀어낼게요. 마시고. 넷. 자, 쭉 밀어주세요. 마시고. 다섯, 고개 숙여주시고 마시고. 여섯, 쭉 밀어내시고 두 번 다. 일곱, 쭉 밀어내고 한 번 더. 여덟에서 조금만 더 유지. 하나, 둘. 자, 한 번 더. 셋. 돌아오시고요.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자, 조금 더 긴 하루가 돼보자고요. 끝난 거 아닌가? 자, 오른손 페달 잡고 왼손 네. 쭉 뻗으셨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짚어주시고 네. 그대로 올라오셔서 또 손 올라올게요. 아, 얘기했더니 무서워졌어. 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집에 가서 꼭 통닭에 맥주를 먹겠습니다. 어머? 그거는 무슨 내 마음이죠. 자, 무슨 마음이죠? 마시고. 오기 전에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팔을 이거 무슨 아무 상관 귀에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자 그대로 고개를 숙여주시고 자, 운동 실컷 하고 이렇게 자 쭉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그러게요. 참 못 쓴 행동이야. 자, 내쉬고 둘 쭉 고개를 숙여주시게요. 그게 맛있긴 한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운동한 게.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 네.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꽤 살아요. 네. 아무래도 그 동네가 아무래도 오가기 편하니까. 고개를 숙여주시고 네.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에이 무슨 연락을 못 하겠어요. 후배들이지 후배들. 네. 정확히 후배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고개를 숙여주시고 그래도 좀 나죠. 쭉 누르시고 먼저 후배들이 먹자 하지 않아요? 마시고 뭉쳐 있을 때 연락이 온 적은 있어요. 걔네들이 뭐 여럿이 이미 선약이 있어. 여섯 그럴 때 숙여주시고. 연락이 온 적은 있죠. 쭉 네.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불찰러라서 맨날 못 간다가 많다 보니까 쭉 뻗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안 가 그대로 고개를 숙여서 여덟 후 조금만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발을 안 눌러주시면 거기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네, 누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정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많이 누른다기보다는 자, 좀 더 올라와 보세요. 뜨죠, 올라와서 사실. 올라와서 네. 발부터 먼저 고정을 해놓고 네. 밀어낼 수 밀어요? 있는 만큼 네. 그러면 여기가 쭉 늘어나죠. 늘어는 나는데 네. 힘은 잘 안. 자, 최대한 눌러내세요. 후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시고 이제 한 대. 아, 조심하세요. 우리 동네 통닭집도 별로 없어요. 거기가 아파트가요. 아, 이상해 좀. 좀 뭐라 좀 해야 될까? 좀. 잠시만요. 죄송해요. 원장님. 갔다 오세요. 네, 원장님. 네. 수업.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치고 인사할게요. 네. 지금 갔다 오셔야 돼요. 아우, 나 마치고 아니요. 아니요? 마시고 끝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둘, 고개를 숙여주시고 자, 발 뜨면 안 돼요. 자, 아니, 다리가 그만 떠 있는데 힘이 컨트롤이 안 돼.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저는 어제 헬스 했거든요. 네. 자주 하시지 않아요? 자주 하죠. 고개를 숙여주시고 헬스장에서 회원님들끼리
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 봤잖아요. 마시고. 근데 뭔 헬스장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거지? 네. 유독 헬스장이, 나 헬스장을 까는 게 아니고. 네. 그대로 로테이션. SNS를 봐도 헬스장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그냥 개인적인 일부터 해서 뭐 트레이너하고 회원 간에 쭉. 회원하고 회원 간에. 막 이렇게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나이 많은 막 아빠뻘 되는 사람이 네. 그 이제 여자 뭐 연락처를 물어봤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무게를 숙여주시고 후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자신감이 넘치나 봐.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그럼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개저씨라고 자 개저씨라 하죠. 그대로 무게를 숙여주시고 쭉 눌러주세요. 다시 마시고 위로 올리셨다가 내쉬고 사이드 밴딩 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자 오른손 페달 누르고 후 조금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자 안 반다 셋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아 맞다 저기 옆집에 오늘 손님 있더라고요. 오늘 횟집에요? 오늘 속이 상해갖고 저 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 돌아오실게요. 날씨만 좋으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저 집은 저 자리에 저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뭘 먹는다라고 했으면 골랐을 거야. 자 먹는 이야기 그만하고 자 우리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발목 사이에 미니볼을 끼우고 자 골반이 돌아가는데요. 자, 안쪽에 힘을 주고 자, 손목에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도록요. 이렇게 잡으실게요. 이렇게 가면은 손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팔꿈치를 쭉 펴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자, 쭉 올라올 거예요. 옆구리를 조이면서 허벅지 안쪽도 같이 조여야 돼요. 자리는 그대로죠? 네. 자, 이 동작 8번 하고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자 최대한 상체도 같이 돌려주세요. 허벅지 한쪽 조이고 한 적이 있는 것 같군요. 갑자기. 맞아요. 근데 미니볼을 또 끼우는 버전이 또 훨씬 자극이 많이 와요. 이렇게 갔다가 네. 또 어찌나 고마운지 좀 돌아오실게요. 옆구리 살 빼는데 네. 아니, 제가 해본 결과 그 동작에 강의까지 하시면 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네. 좀 잘 보이게끔 옮겨드릴까요? 말 네. 그래주시면 좋죠. 매트라에 치워버려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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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네. 자, 골반 돌아가죠. 된 거 아닌가? 됐어요? 네. 조금만 내려오실래요? 네. 조금만 내려오실래요? 네. 잡아 당기고요. 이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마시고 진짜. 자 내쉬면서 손 여기 맞아요? 네 거기 잡으시고요. 네. 골반이 정면인 상태에서 자 하나 안쪽을 조이면서 허벅지 안쪽 조이고 옆구리에도 자극 들어오시나요? 네. 자 손목에 힘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야 살이 엄청 접히는데 이거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옆구리 쪽 주름살이 아 마기님 이러지 않았는데 자 작년이랑 네. 히딩크가 저장을 안 했나? 라고 네 안쪽도 조여주세요. 네. 자,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아랫배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동작 이어서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서 상체를 후 여기 꽉 조여주세요. 마시고. 내가 하는 거 맞아요? 이거. 자,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서포트가 자, 맞나? 둘. 종이 인형 같은데. 쭉. 마시고. 셋. 꽉. 마시고. 어우, 살이 그냥 엄청 접히는데. 네. 그 느낌이 맞아요. 마시고. 아, 속상해서 그래요. 자, 다. 하하, 마시고. 자, 그거는 제가 위로 어떻게 뭐, 네. 못 해드리겠네요. 회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마시고. 자, 내쉬고, 일곱, 마시고, 자, 여덟, 꽉,
조여주세요. 여기까지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쪽. 아, 저기 회 먹는 거 그냥 보지를 않아도 그냥 어떻게 먹는지 느낌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자. 오네. 아, 조금만 위로 올라오세요. 네. 너무, 너무 뭔가 초라했어. 자, 안쪽을 계속 조여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하나. 쭉. 자, 마시고. 제가. 자, 둘. 끝나고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쵸. 기다리실래요? 상담 있으시다고 안 했어요? 기다리실래요? 셋. 굉장히 마시고. 고민되는 순간이구만. 치킨 드시고 계세요, 저기서. 장난하세요? 자, 마시고. 아니, 닭가슴살 드세요. 치킨은 좀 그렇고. 다서 더 올라오세요. 마시고. 가게에서 혼자 닭 먹고 있습니다. 이야, 집에서 먹는다는 뜻이었어요. 자, 일곱. 그럼 호수공원 좀 걷고 계시던지. 마시고. 여덟.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마시고. 자, 이제 무릎을 가슴 쪽으로 하나 훅 꽉 마시고. 자, 둘 당겨와 주세요. 안쪽 조이면서 마시고. 셋. 내일도 서울 가시나요? 갈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네. 아, 아무튼 제일 바쁘셔. 마시고. 아, 나도 안 바쁘고 싶어요. 다. 약간 눈 짜증낸 것 같은데, 나는. 와,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 아, 나도 이제 힘들다 이거죠. 자, 여섯. 역시 이 목표를. 마시고, 일곱, 훅. 마시고. 물어보신 거 아니야? 자, 여덟. 자, 그 정도까지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 너무 TMI였나? 네. 자, 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안쪽에 미니볼을 두셔서 일단은 핸들을 잡고 잘하시지만 페달 잡기 전에 꼬리뼈 불려놓고 배꼽 바라보셔서 자 여기서 코어의 힘으로 다른 데 다 고정이에요? 이것만 올라오나? 네 상체만 올라오고 네 자 그대로 뻗어주셨다가 아니구나 그대로 올라올게요 둘 셋 그리고 자 이거는 좀 끊어서 갈게요 세 번째 동작 배꼽을 바라보신 뒤에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실게요 마시고 이렇게 올라오실게요 네 자 허벅지 안쪽에 끼우시고 지할 데가 없구만. 자 다리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핸들 잡고. 아 여기였지. 응, 핸들부터 잡으시고 꼬리뼈를 살짝 말아주세요. 자 배꼽 바라보시고 최대한 C컬로 말아서 최대한 내려가시고 자 하나 아랫배다 납작하게 만들면서 코어의 힘으로 후 마시고 자 둘 여기 힘으로 올라올게요. 마시고 셋 마시고 자 다리 멀어지지 않을게요 넷 마시고 다섯 안쪽 조이면서 올라오고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수심하신 손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거 먼지 때문에 마시고 아홉 에이 제가 어떻게 만기님한테 자 열 자 연결 가능할까요? 뭐였죠? 자 내려가 보세요 상체 내려가고 다리를 뻗었다가 하나 후 코어 힘으로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여섯, 일곱, 마시고, 여덟, 두 번만. 여덟 아니었어요? 두 번만 더 갈게요, 마지막 동작. 아홉,
괜찮으실까요? 네, 어쩔 수 없군요. 자, 이제 다음 동작 진행해볼까요? 제가 무서울까봐 뒤에 있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이거였죠? 네. 완전히 내려가나요? 배꼽 바라보시고, 네. 그리고 다리를 올려주시고 배꼽 바라보고, 자, 다리는 고정하세요. 네. 하나, 코어의 힘으로 최대한 올라온다 생각하고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 둘. 어,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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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세요. 마시고. 셋. 마시고. 넷. 쭉.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동작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너무 쉬는 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왼손을 이렇게 두시고 좋은 생각과 착한 말을 자, 마시고 뻗어주시면서 마시고 둘 상체는 상체대로 비틀어주시고 다리도 가능하시면 뻗어볼까요? 자, 여기 허벅지 앞쪽에도 힘이 쭉 들어올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네요. 헛웃음이 나와요? 좋은 거네요. 어쨌든 웃으니까요. 해석이 좀 이상한 자, 것 같아요. 웃으면 행복이 옵니다.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대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웃으면 복이 온다. 자, 아이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자, 마시고. 자, 하나, 다리도 뻗어주시면서 아, 손끝 쭉 건가요? 굴어줘. 후. 마시고. 뻗어서 올리는 거였나요? 맞아요. 둘. 쭉. 그렇죠.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요. 다섯. 쭉.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아홉, 손끝 쭉,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돌아오시고, 자, 이제 반대. 다리 풀고, 집에 가고 싶다. 자. 자, 마시고, 자, 하나, 다리를 쭉, 마시고, 둘, 찔러주세요, 마시고, 셋, 쭉, 마시고, 넷, 쭉,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다리 뻗고 계시죠? 일곱, 세 번만 더, 여덟, 다리 더 올리고, 후, 아홉, 마지막, 열까지, 잘하셨습니다. 돌아오시고. 자, 이제. 코어 운동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코어 한 김에